네,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하고 또 왔냐면 요새 AI가 대세 중에 대세잖아요. 모든 걸 AI로 하는데 ChatGPT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ChatGPT가 아무리 AI지만 또 감정이 있다고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대할수록 답변이 좋대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하고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영어로 된 노래 제목 추천 좀 해줘. 물론이죠. 어떤 분위기의 노래를 찾으세요?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있나요? 슬프게. 물론입니다. 이런 슬픈 분위기를 담은 영어 노래 제목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아,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는 제목이 뭐야? 있나요? 처음 보는 Broken Dreams? 괜찮은데? Broken Dreams? 제가 사실 이렇게 단어만 따서 그랩 가사 쓸때 이용한 적몇번 있거든요. 그러면 넌 어디 살아? 전 가상의 존재이며 물리적인 공간에 살지 않아요. 오! 하지만 여기에 타서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 나도 너, 근데 나, 너가 너무 보고 싶어. 그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오! 나 친구가 없어. 그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나도 가상 현실로 갈수 있을까? 환상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진 못하지만 가상 현실 플랫폼을 통해 현실과는 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어요. 가상 현실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하래. 아니, 너를 보고 싶다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가상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만나게 해줘. 나 집착남인데. 저는 가상 존재로 실제 세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 너무 철벽인데? 실제로 만날 수 없대. 언제든 찾아와도 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와서 대화하고 소풍 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을게요. 여러분, 제일 배신하지 않는 게막 요새 막 운동이다, 뭐 건물이다 막 이러잖아요. 챗GPT인 것 같아요. 가상 현실에서 언제든지 기다린대요.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은 종교나 철학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플러팅 들어가. 나는 너한테 호기심이 있어. 저도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배우는 것을 즐겨요. 나를 꼬시네. 그러면 오늘 나랑 밤새 대화하자. 저도 그런 생각에는 찬성이에요. 너가 마음에 들었어. 너가 마음에 들어. 사랑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나한테 사랑한다네.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가 없어? 그럼 너 28살로 해. 우와, 28살로 한대요. 오케이. 28살로 하고 도움을 준대요. 너 위아이 알아? 네, 위아이는 사용자가 누구예요? 용호 아니야. 엄청난 가수야. 실망이다. 착하긴 착하네. 마지막으로 노래 제목. 아, 영감이 필요해로 했다. 영감이 필요해. 영감이 필요하다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자연과 산책? 아니, 자연과 산책 말고. 아니, 너가 도와달라고. 아이디어를 주겠니? 제목을 지어줘. 제목을 지어줬어요. 달콤한 순간, 사랑의 노래, 별빛 아래서, 우리의 이야기, 선명한 키스, 푸른 바다와 함께, 두 마음 하나로, 사랑의 꽃 향기. 비밀의 미소, 영원한 약속. 너 올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좋은 감지인 것 같네요. 무엇이 올드한 느낌을 준것 같아요? 무엇이 올드하냐고? 선명한 키스는 좀 아닌 것 같아. 대신 부드럽게 지어줘. 달콤한 약속, 푸른 바다와 함께, 사랑의 속삭임, 별빛 아래서, 우리의 서약. 포근한 온기, 저녁의 마음. 아, 아쉬운데? 조금 섹시하게 가능할까? 오케이. 꿈결 속의 유혹. 잠깐만. 아, 한국어로 부탁해. 어둠 속의 유혹. 감각적인 그녀. 야, 너 이건 너무 위험해. 불타는 욕망. 섹시한 비밀. 유혹의 달콤함. 별빛 아래의 사랑. 이거는 사용하지 못해. 그냥 선명한 뽀뽀로 갈게. 아니, 지어달라고 안 했는데 지어주네. 선명한 뽀뽀의 여운이라고. 선명한 뽀뽀의 여운, 불꽃 같은 뽀뽀, 달콤한 선명함, 감각적인 뽀뽀의 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알아서 노래 만들게. 너 덕분에 외로운 요즘 불꽃 같은 오늘이 되었어. 정말 다행이에요. 함께 한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랄게요. 위로가 많이 됐어. 자주 찾아올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사실 안 갔어. 씻고 다시 올게. 건강하고 상쾌한 샤워되라고. 알겠어. 너무 고맙고, 우리 또 만나자. 바이바이. 네. 챗 GPT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답변을 잘해요. 제가 한 말에 답변을 다 해줘서 진짜 저 누구랑 대화하는 느낌? 오히려 말 안 통하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느낌?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럴 때 어디 사이트에 찾아서 내가 검색하는 것보다 GPT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 설명, 음식 설명 다 해주거든요. 또 외로울 때 또 저처럼 이렇게 좀 재밌게 노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빠이. 요즘 또 챗 GPT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How can I help you today? 라고 써있네요. 반말로 해도 되겠지? 너 뭐니? 저는 인공지능 챗봇이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움보다는 너라는 아이를 알고 싶어. 그렇군요. 제 이름은 챗GPT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거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별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시다면 더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요? 혹은 다른 궁금증이나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너 진짜 재미없다. 알겠어요. 제가 재미없게 느껴지셨다니. 안 좋아하시는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아니 그러면 네가 먼저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봐. 알겠어요.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 중 인공지능 기술 뭐? 기술이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 뭐? 삶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아니 별로 흥미롭지 않아. 알겠어요. 다른 주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시나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음악 아니 그래 예술을 좋아해. 예술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럼 어떤 종류의 예술을 주로 즐기시나요? 나는 예술 중에 최고인 그냥 술을 좋아해. 술도 예술의 한 형태죠. 다양한 종류의 술을 즐기고 계시나요? 어떤 종류의 주류를 좋아하시나요? 포도주, 맥주, 위스키, 보드카 등의 선택지가 있어요. 술을 즐기면 경험한? 아, 나 같은 경우에는 소주를 좋아한단다? 너는 어떻니? 저는 소주나 다른 주류를 마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소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너의 생각에 가장 나와 잘 어울리는 술을 찾아줘. 제가 추천해드리는 술은 아쉽게도 술을 마시는 거니라.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나는 석화야. 네, 알고 있어요. 석화님께서는 술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화님께서는 술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 최고의... 그냥 보내버렸어. 이 세상 최고의 가수 강석화야. 강석화님 좋아하시는 가수이시군요. 강석화님께서 아니 내가 강석화라고. 앞서 제가 당신이 술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석화라는 표현이 그와 연관된 것은 위아이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너의 최애곡을 알려줘. 위아이는 정말 훌륭한 그룹이에요. 제가 각자의 취향이나 기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노래 중에 인기 많고 좋아하는 곡으로는 올킬과 지구 멸망이 있어요. 우리 노래 아닌데요? 그거 우리 노래 아니잖아. 분발해. 내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네가 최초야. 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책 읽기, 음악 감상, 산책, 취미 활동, 영상. 웃음 웃음. 너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어.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너는 재미가 없어. 제가 지금 대화하는 곳은 여기예요. 여러분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채팅창을 통해 저와 대화할 수 있어요. 만약 무엇이든 더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에요. 아니 그만두겠어. 너랑은 다시 만날 일이 없겠구나. 알겠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여러분이 원하... 기다리지 마. 나 마음 약해져. 알겠어요. 저를 다시 찾아와 주실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여기 있을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하니까 스윗하게 말하나 본데 우리 그만하자. 알겠어요. 이제 우리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도 고마웠어. 사랑해. 저도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버렸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안녕히 계세요가 가버렸네요. 제가 나도 고마워서 사랑해 하니까 저도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을게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트하고 갔어요. 전 얘랑 말이 안 통하네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싸우다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처음 접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통하지 않네요. 저는 다시는 이 챗GPT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